영빈님. 어, 선배님 나오셨다. 어, 이렇게 봐, 와, 이렇게 봐. 오. 어떻게 이렇게 손을 두지? 이게 사람. 이렇게 거부감 없이. 오고 갑니다. 잘 봐봐야 돼. 오, 발가락. 잡았어. 얘기라도 좀. 되게 새가 있어, 새. 깨알 새. 아까는 몰랐는데. 그리고 이 어린 왕자 클로즈업. 어린 왕자. 해가 져서 어두워지. 그네. 그네를 타볼까 봐요. 오! 물이 있구나, 비 와서. 혼자 좋네요. 이런 산책길. 수영장인가? 수영장인가? 오! 강아지가 있어.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이. 사랑아. 사랑아. 겁이 많나? 겁이 많아요? 아, 그래요? 사랑 안녕. 강아지를 많이 만나네.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갑자기. 차에 타니까. 거짓말처럼. 구름 보세요. 아니. 네, 그럼 살짝 떠들어볼까요? 네로 시작. 네! 네, 여기는 위빌롱 작업했던 그 작업실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하러 왔냐? 타이틀곡 그래비티 녹음을 하러 왔는데요. 그래비티 또한 정말 능력 있는 작곡가님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우리 친구 그리고 누나 그리고 형님 다 같이. 네, 여러분도 오늘 잘 이렇게 봐주시고요. 녹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봐, 편하게. 그 욕심들 모두 다 무의미했지. 눈에
조금씩 밴딩이 있어야 돼. 조금씩 조금씩 어, 그렇지. 조금씩 끌어당겨. 어, 그거지 그거지. 어쩌면 더 나고도 깊고도 원하던 곳으로 누구도 아무도 모르던 곳으로 원하던 곳이 뭐야? 이제 깊은 곳을 헤엄칠 거야. 오? Oh yeah. 두려움은 없... 들어볼까요? 두려움은 없어 네가 있다면 난 노래 잘하네. 이 집 맛집이네. 오늘 아침 먹고 퇴근합니다. 아침 메뉴 정해주고 아침 먹고 퇴근합니다. 또 족발은 아니겠지? 모닝 족발. 안돼 족발. 아침에 역시 국밥이죠. 아 다행이다. 어 먹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나오면 되나? 예. 네. 진짜 나가도 되죠? 진짜죠? 거기 살아 그냥. 이러고 또 나와서 또 듣다가 또 생긴다. 또 나가면은 또 다시 들어오고 또 그런 거. 와, 진짜 끝났다. 와. 야, 근데 하나만 더. 컴퓨터 종료 버튼 눌러.